이짜분 혜미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님도 모두 안녕하시고, 여기 오신 님도 모두 안녕하세요. 살짝 높여볼까? 오늘은 드디어 모츠나베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츠나베 드디어! 우리 민혁민혁님도 오셨고. 자, 여기가 이태원에 추천받은 곳인데요. 옛날 스모 선수가 하시는, 옛날에 스모 선수가 하셨던 그 가게인데, 저기 뭐냐, 음식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60, 70년대 스모 선수를 했다가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요리를 20년 동안 하신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본점을 차리신 거래요. 아, 민혁민혁님 한 개, 인들레니 한개더 감사합니다. 이태원에 있는 토키바야바인데요. 바야바래. 바야마. 토키바야마라는 곳인데요. 다행히 여기가, 웬만하면 이거 포장 잘안 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잘 해왔습니다. 모츠나베. 대짜 7만원이고요. 중짜는 45,000원, 소짜는 22,000원 이렇게 되는데, 전 대짜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창코나베가 유명하대요. 창코나베가 뭐냐면, 대창 대신에 고기를 넣는 거죠. 고기와 각종 야채, 버섯들 넣어서 이렇게 건져 먹는 전골 요리인 거예요. 근데 모츠나베는 이제 대창이 들어가는 거고, 창코나베는 고기가 들어가는 거래요. 아,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이게 옛 스모 선수들의 보양식이었대요. 옛 스모 선수들의 보양식. 그러고 이따가 죽 넣어서, 여기 저 죽에다가 이거 계란 날계란도 넣고요. 여기 치즈 넣었어요. 치즈 해가지고 이따 죽도 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집에 튀겨 먹을 걸 집에 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 눅눅해지고. 고로케도 여기 4개, 이렇게 2개죠? 4개 잘라있지. 고로케가 12,000원. 그러고 가라야기가 12,000원. 아, 왜 샀지 내가. 아, 튀겨 먹으면 되는 거죠, 집에. 24,000원. 여기, 가라야기가 12,000원, 고로케가 12,000원, 24,000원. 총 103,000원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츠나베는 일본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일본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맛에. 이 간장 소스로 약간 된 거건데, 여기에 그 소스를 바꿀 수가 있대요. 된장 소스로 하느냐, 간장 소스로 하느냐, 그거는 선택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장. 간장은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아, 꼬모니 안녕하시고요. 피치님도 50개 더 감사합니다. 너무 춥잖아요. 오늘은 추워서 택시를 타고라도 오늘은 국물이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사왔어요. 비싸죠. 많이, 많이 비싸요. 양도 솔직히 소짜 시키면 진짜 딱 1인분도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일본 가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 조금 주시지만 일본은 리필이 계속 됐거든요. 국물 리필되고. 너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 제가 모츠나베 두번 먹었는데 양이 원래 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국물이 맛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처음에 밑에 이제 양배추가 다 깔려 있어요. 양배추, 버섯, 우엉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기는 우엉도 있고, 이거는 무슨 해초 같은 그런 거 같고, 유부도 들어있고, 버섯, 각종 버섯이 한 3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버섯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대창이죠. 대창이 들어있다는 거죠. 국물이 맑은 국물인데요. 이 국물이 너무너무 고소해요. 진짜 고소 그 자체. 오셨네, 우리 또. 침침맘정팔구님께서 또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팔구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뜨거워서 천천히 먹을게요. 이거를 좀쭉 끓여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야채부터 건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양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양배추 익으면 양배추 못 먹고. 여기에 대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창이. 냄새가 비슷해, 일본하고. 배고파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일단 이게 살짝 이렇게, 일단 이게 건져 먹어볼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격이 왜 10만 3천 원이지? 그러게? 잠시만요. 어머, 10만 5천 원이네? 10만 5천 원이었네요?
큰 기업인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아 진짜? 어머 미리 알았으면 셰프님한테 부탁드렸을 텐데 된장 베이스 뭐야? 된장 베이스 정말 맛있어요. 연근 튀김이랑 모츠나베 그리고 마지막 죽 아니면 국수 정말 좋아요. 어머 저분 원래 아시는 분이신가 보다. 조명 괜찮아요? 가끔씩 이제 겨울이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국물 먹을 때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도란도란 먹고 싶을 때는 도란도란 항상 도란도란 먹지만 도란도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조명 이렇게 사용할까 합니다. 아 이게 맛있는데 또? 아, 모츠나베 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라면 사료도 넣어봤는데 맛있어요? 저는 죽에 완전 반해가지고 이따가 죽 해서 먹을 거예요. 여신님 초콜릿 23개 감사합니다. 와우! 아 국물이 계산해도 잘못됐어요? 그러대? 7만원에서 24,000원 도였는데 왜 105,000원이지? 오, 계산 잘못하셨네, 이분? 가격이 올랐나? 죽값 없어요. 죽은 포장 안 해줬거든요. 어? 이상한데? 제가 일단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가격이 올랐나? 그러네. 영수증이 105,000원 적혀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고. 내일 해볼게요, 내일. 전화. 가라야게. 어제 튀김 먹방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식어가지고. 아, 쌉쌉! 우리 햅쌉쌉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아, 이거. 못 드셔봤던 분들은. 아 설명 어떻게 되나. 진짜 간장 베이스예요 딱. 근데 지금 일본에서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한 세 번을 먹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먹었는데 일반 호프집 가서도 먹어봤는데 국물이 일본에서 먹었던 거랑 좀 달라서 조금 아 그래도 일본이 진짜 맛있구나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일본에서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맑은 국물. 초파님 2개 감사합니다. 정말 딱 간장 베이스에 뭔가가 첨가되어 있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대창의 그 고소한 그 맛이 느껴지고 그 야채, 신선한 야채들 그 우러난 맛. 근데 이건 유부입니다, 유부. 다음은 연근튀김을 꼭 드셔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오공이님께서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아, 오늘은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겠네요. 후식은 이따 후식 타임에 또 보여드릴게요. 양배추도 어쩜 이렇게 맛있지? 국물에 담가져서 그런가? 저는 그 밀푀유 나베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팡 너무 이뻐님 4개 팬클럽, 역전 혼더님 1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짝 어둡겠어요. 우리 쌤쌤, 우리 쌤쌤님께서 또 100개를. 오늘 이상하게 생각났었는데, 희한하다. 가라 야개가 아니라 가라 아개예요? 근데 그렇게 써있던데? 가라 야개라고 써있던데? 무슨 뭐가 중요한디요? 맛있으면 되지 뭐. 어머 가격 갖고 오셨구나 이슬님. 아 올랐네요. 아 내가 제가 옛날 블로그를 봤나봐요. 모츠나베가 대짜가 75,000원, 그리고 고로케 가라아게가 15,000원, 아 그리고 또 가라아게도 15,000원, 고로케도 15,000원, 3만원, 그래서 105,000원입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아우 민사다. 15,000원씩이라니. 아. 송님께서, 송님께서 한 게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 국물이 솔직히 많이 먹어도 되겠다. 여기 아까 제가 넘쳐가지고 좀 덜 넣었거든요. 이따가 또 부어 먹을 거예요. 죽 할 수 충분히 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어, 다행이다. 물이 국물이 저는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쫄았거든요. 왜냐면 죽 할 땐 좀 많이 필요하니까. 아니 저게 원래 포장 그대로 해주신 건데 여기 넘쳐가지고 다 못 부어놨던 거예요. 맛은 정말 너무 맛있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어, 죽 국수 포장, 죽 국수는 제가 포장을 아예 안 물어봤고요. 죽도 물어봤는데 죽은 그냥 흰 밥에 달걀밖에 안 넣으신대요. 그래서 딱히 포장 안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하고 저기 계란 3개 일단 깨놨어요. 쫑쫑. 아유시치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치즈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건 치즈밥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치즈가 있어서 이따 치즈도 같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일본식 곱창전골입니다. 그죠? 일본식 곱창전골. 샤브샤브랑 맛이 많이 다르겠지? 이 곱창이 들어가서 전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국물에서 곱창 맛이 나요. 아, 국물이 정말. 리필해야겠네요, 버섯. 어머 이거 어머 너 통째로 갖고 왔다 너무.
오, 너무 통째로 가깝다, 이거. 해초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여성분도 한국말은 하시긴 하더라고요, 여기. 와이프? 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직원이죠, 와이프인지 모르시긴, 전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 꼭 가볼 거예요. 여기 미에가, 미에라 꼭 가볼 거예요. 미에가 모츠나베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걔도. 그리고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되게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좋았어. 친절도 하시고. 인터넷에 혹시 그런 거 안 팔아요? 일본에는 단무지보다는 김치가 없으니까 오이김치가 나와요. 오이김치. 오이로 약간 김치 만든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걸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안 팔면 집에서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오늘 딱 모츠나베랑 조명이랑 딱 맞죠? 괜찮죠, 오늘? 아, 좋아. 그리고 정말 딱 이거는 맥주 안주보다는 아, 이 정종, 정종이나 막 이런 소주 안주가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화장을 조금, 피부만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눈 찍찍 그었어요, 그래도. 맞아, 사케. 홍동현님 오셨네요. 침침반 정팔구님께서, 어제부터 이님, 뭐지? 누구시지? 응? 정팔구님께서 또 101개를, 어제부터 여기 달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모츠나베 연남동에 잘하는 데 있어요? 네, 알아요. 가봤어요. 네. 포장을 안 해준대요. 포장을 안 한대요. 포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염난동 거기 있는 것도 별량꾼 앞에 있는 이 뭐더라 이름이? 거기도 진짜 맛있거든요. 나 하나. 하나. 연남동에. 아, 우리 눈눌렐레 띵띵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역시 뭔가 되게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이게 몇 인분이냐면 한 4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골을 이렇게 대창을 싸주셨는데 네 봉지를 싸주셨더라고요. 이렇게 1인분씩 담아놨나봐요. 그 네 봉지 싸있더라고요. 한 4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고기 묵국이랑은 전혀 맛이 달라요.
소고기 뭇국은 뭔가 이렇게 진하게 우려나온 맛이라면 요거는 좀, 좀 더 가벼운 맛. 그러니까 좀 깔끔한? 좀 더 깔끔한 맛? 이거는 진짜 겨울 요리예요. 여름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름엔 데워 죽을 것 같아요. 대창을 좀 이제 먹어볼까요? 대창이 너무 먹고 싶은데 대창을 지금까지 못 먹어봤네. 엄마 어떡해. 내 대창. 제가 곱창 중에서도 그거 부속물품에서도 제가 대창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대창 우리 대창. 대장 대장 대창 가득. 어 국물이 그냥 죽이죠. 127195님께서 백클럽을 127195님 백클럽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일단 뜨거우니까 살짝 좀 더 넣고 시작하죠. 넣고 좀 더 끓이고 국물도 더 넣고. 몰 본야장님께서 4개 또 감사합니다. 불 최대. 와, 그때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 번 더 먹었거든요. 한 판 더. 아니 그때 너무 배불리 먹고 갔는데도, 그때 먹방 후식 먹방 하고 갔는데도, 야 어차피 배부른데 많이 못 먹으니까 그냥 한 판만 시키자. 한 판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판 더 시켰었어요. 아우 고소해. 저 대창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시끄럽다 이거. 그쵸 되게 보양식 느낌이에요 딱. 일본 수모 선수가 먹는 보양식에서 나온 거라잖아요. 오늘 나오미상도 또 오셨습니까? 아 시원한 도쿠리랑 마시고 싶다. 와 죽이겠다. 아 차가운 도쿠리. 아 오늘은 진짜 뭔가 사케 땡긴다. 나 원래 사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우리 삼촌이랑 한 2개월 정도 산 적 있었거든요. 커서 사진관 다닐 때 그때 삼촌 집에서 한 2개월 동안 지내면서 머리 이렇게 핀 꽂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랬었는데 야 너 스모 선수 같다 야. 감사합니다 종태 삼촌.
제명도랑 우리 못난이 이모님께서 또 한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산신령 방송이야. 아 연기가 이쪽으로 오는구나. 연기가 아니라. 아 오늘 국물 너무 맛있어요. 완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얼큰하진 않아요. 얼큰하지 않고 되게 깔끔한 달달한 맛? 고소하고 달달한 맛. 가족분들은 대식가이신가요? 우리 오빠 빼고요. 우리 아버지랑 가끔씩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저보다 더 드세요. 진짜 잘 드세요,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라면 방송 생각난다. 연기가 사라지지 않는.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진짜. 겨울 내내 친구들이랑 모친아베 막 찾으러 먹으러 다닐 때. 저는 빨간 국물을 오히려 별로, 빨간 국물보단 맑고 칼칼한 것도 좋아하니까. 강아지가 오늘 저방가 있나봐요? 우리 오빠 오늘 일 안 하시네. 와, 야채 또 익었어요. 살짝 줄여볼까요? 오늘도 햇님 방송 보다가 편히 잠들랍니다. 오늘은 왠지 흥분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조용히 잠드실 듯. 아 광화문의 페럼 타워의 야마야 모츠나베도 맛있어요. 와, 진짜. 저한테 좀 가만 있어봐. 그 추천 좀 해주세요. 일본 안 가도 되겠네. 왜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왜 모츠나베를 먹어보지 못했을까요? 알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모츠나베가 있는지도. 아, 바스토가 좀 비싸죠. 네, 오늘 후식도 먹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양이 적은지 실물을 보고 또 깜짝 놀랐네. 아, 신하 사나리니 인스타 DM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공 드릴게. 네, 중계만 올렸어요. 해태리맨님께서 도한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뭐냐, 그 DM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언니, 투룸이신데, 그 뭐더라? 전기세랑 뭐더라? 그 가스비 얼마 정도 나오시냐고 자기 폭탄 맞을 거 같아서 무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공 주시나요? 그래서 또. 그랬더니 네! 저 알려드렸어요.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친구들이 항상 상주에 있는 집. 아, 지방에 파는 곳이 없어요. 이거 아, 정말 너무너무 싫겠다. 당연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없는, 약간 좀 지방 쪽으로 가시면 공연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공연 한 편 보는 게 약간 그래도 한 편은 보고 넘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보려면은 서울까지 와야 되고, 서울까지 오려면은 차비 들고, 집, 뭐, 1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체인점도 응떡도 많이 없다고 하시고. 다음에 여기 가선 저는 모츠나베도 먹어봤으니까 창코나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 가시면 창코나베를 대부분 드신다고 하시던데. 창코나베. 야, 근데 서울에 너무 몰빵이 돼 있어요. 그죠? 응떡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아우 좋다. 아우 너무 좋다. 아우 진짜 아우 쏟아준다. 어이 뭐야 아까 넣지 않았어요? 뭐 아까? 벌써 뭐 없어진 것 같아? 아 국물 많다 생각보다. 아 국물 많이 없어서 좀 약간 빈정상했었는데 아까 처음에는. 아우 튀었다. 콘서트 공연 갈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자. 좀 그럴만도. 저도 공연을 나름 이성환 씨도 보러 다니고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 돈이면 진짜 해외여행 갔을 수도. 하지만 공연이 진짜 어우 스트레스 풀기 진짜 좋거든요. 일본 분 번역. 오늘은 일본이 통신이 나쁜 것인지 몫이 중단됩니다. 핸디 문희 씨가 중단. 제가 멈췄구나. 번역을 누르면 되는구나. 대창이요? 대창 한번 보여드리리. 우리 대창. 제가 제일 사랑하는 대창. 생각해보면 고기 중에 전 진짜 대창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어머! 미쳤어? 우와 어딨어? 이따 주워 먹을게요. 안 벌려. 아 구워 먹을 때 기름도 안 떼요. 저는 당연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친구랑 이제 주말에 곱창집을 갔는데 세상에 대창에 기름을 이게 원래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를 다 기름을 제거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완전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 가잖아요 거기. 해태리마님 한 개 감사드리고 갱아님도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침침맘 정팔군님께서 또 14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어, 맞다 이 가게라게를 까먹고 있었네요. 어, 이거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요. 튀김은 어제 미애가 튀긴 게 더 맛있다. 502님께서 10개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식어서 왔으니까요. 꼭 간다 주말에. 나도 이번 주 한번 있어봐.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주 모임이 있는데 주말에 데리고 갈까? 갈래? 아, 어제 코스트코 썸네일 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제가 포토샵을 못하는 애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써서 시간 들여서 하면 될 것을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썸네일을 이렇게 꾸며야지 저렇게 꾸며야지 부터 그런 생각이 아무 없다가 요즘에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막 뜨잖아 옆에. 근데 썸네일이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저 배경 막 되게 지저분해 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뒤에 배경도 안 보이고. 아, 디오픈 지은님 5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할까? 하다가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한 이틀 되지 않았어요? 2, 3일 되지 않았어요? 햇살 요구르트님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오늘 열일해서 좋아요. 요즘에 갑자기 막 2층 사운드 막 올리고 좁혀지 막 뭘 보냐냥님 감사합니다. 18층님께서 한 게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그만 말죠. 태칭창을 내 글을 읽어준다는 걸 즐거움을 저도 알아요. 읽혀봐서 알아 저도. 햇님 파다당님 한 게 감사합니다. 어찌나 두근거리고 좋든지. 아, 만화책 보면서 이팅 사운드야? 그러니까 아마 다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게 집어먹을 수 있는 거면 책 보면서 만화책 보면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다. 이게 요번이 마지막일 듯. 아, 마늘도 있군요. 마늘도 되게 고소하게 씹히네. 하고 이제 죽 들어갑니다. 이제 건져내고 죽이 또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죽 대창을 좀 골라내고 대충 먹어야지. 죽에 먹긴 좀 아까워. 아, 국물이 그래도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일단 밥을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치즈예요. 위에 치즈가 있고 밥이 밑에 있고 노린자 그러니까 계란 3개가 들어있어요. 면사리 집어넣으면 국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돼, 안 돼. 국물이 쫄아들어서 없어.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넣어도 될 듯. 좋아. 마음에 들어. 네, 죽도 진짜 맛있어요. 오, 국물 많네?
밥을 더 넣어도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일단 먹어봅시다. 일본에서도 죽 만들어주는데 물을 이거 육수를 굉장히 많이 넣더라고요. 국어책이 일단요, 물이 그냥 많았을 뿐. 아니, 이제 좀 졸여야 될 것 같아요. 졸여봅시다. 밥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아, 어쩌지? 아, 이런. 아우, 어쩌나? 아니, 국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게 죽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게 국밥이 될 것 같아서 밥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나? 아, 이거 명치면 안 되는데. 계란 하나 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자잉. 치즈를 조금 더. 오, 맛있겠다. 어떡해. 이제 은근히 끓이도록 하죠, 은근히. 밥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치즈죽이라는 거야, 치즈죽. 와, 진짜 짱 맛있겠다. 흥분된다. 아, 너무 맛있겠다. 다 넣어도 될까요? 한 번에 넣을걸. 침착해. 침착해. 솥이 작다. 치즈를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국물이 은근 짭짤해요,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싱거워, 하나도 안 싱거워. 방금 지금 맹구가 나왔었는데, 방금? 아, 근데 이 비주얼은 그냥 그러네요. 야, 비주얼은 좀 그런데 님들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살짝 끌까요? 적당히 식었겠다. 아, 그거 적당히는 무슨, 뜨거워 죽겠네. 햇님, 파다당님 1개, 우리 바루열매님 또 11개도 감사합니다. 18층님 아까 1개, 아, 감사드리고요. 어우,
우리 인들레님도 두 개 감사합니다. 고은혜 씨였어요, 방금? 두 개씩. 아니,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 어디든 가셔서 꼭 드시면 죽을 꼭 해서 드세요. 아, 뭐, 녹화 눌렀어요, 아까. 눌렀어. 우리 502님께서 22개를 또 추루스님도 또 11개를 또 감사합니다. 감기가 떨어져라. 제가 사실 오늘부터 좀 감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코가 막히고. 아, 대창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국물 맛은 이건 진짜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요 며칠 너무 추웠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감기가 왔어요. 아, 진짜 세탁 탈수시키려고 섬유유연제 넣으러 갔는데 섬유유연제가 얼었어요? 요즘에는 서울이 너무 추워요. 아, TV로 햇님 잘 보고 있어요. 항상 TV로, 큰 TV로 보니 더 좋으네요. 남편분이랑 혹시 같이 보시나요? 부산도 추워요? 그 정도예요? 부산을 좀 춥기 힘들지 않나? 눈도 잘 안 오고. 맞아, 전국이 다 추워. 지금 요즘 일본은 몇 도예요? 니녀미녀님? 일본은 지금 몇 도입니까? 아, 대창은 파는 데가 없나? 대창을 사료로 더 넣고 싶네. 아, 일본 특파원. 아, 울산은 별로 안 추워요? 부산, 저기 좀 뭐냐. 거기 제주도는 좀 어때요? 제주도에 계신 특파원 없으신가요? 저, 제주도 가는 거 잡힌 것 같아요, 날씨. 날씨가 아, 제주도는 그냥 바람만 차요? 오케이, 괜찮다. 1월 6, 7, 8, 9를 갔다 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아니, 거기에 아는 언니가, 능력 있는 우리 언니가 세상에, 응? 시크릿 가든? 응? 시크릿 가든에서 나온 그 뭐냐, 펜션? 개인 정원이 120평이 달, 170평인가? 120평이 달려있는 그런 한 달 동안 갔다 온대요. 그래서, 언니, 그럼 저희가 가야죠. 그런 걸 혼자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야죠, 언니. 한번 친구들이랑 놀러 가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월화 이렇게 제주도 야방할 수도 있어요. 야방 야방 회도 한번 뜨고 제주도 한번 이렇게 한 번은 가본 거고 한 번은 제주 음식 사가지고 한번 방송 해야지. 아직 아우 연기가 아주 그냥 제주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구나. 아 작년 맞구나. 작년 6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세상 너무 다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죠. 이거 겨울 다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먹죠. 와 치즈 봐. 치즈 욕심을 좀 낼 거 그랬나? 치즈가 뭔가 찍이 늘어지는 게 없니? 아 이런. 아 치즈가 좀 모자랐나 봐요. 원래 이거 치즈가 슥슥 늘어나 이게 그 맛인데 또 이것도. 근데 치즈 맛이 확실히 나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리조또 같은 느낌이네. 와 이거 한 입만 정말 한 입만 딱 드셔 드리고 싶다. 한 입만. 어? 와 이거는 두 입 안 돼. 한 입만. 어 영맨 영맨 영맨님께서 초콜릿 100개를 또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고소함의 그 자체예요. 이 국물도 너무 고소했잖아요. 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맞고요. 계란 들어갔죠? 치즈 들어갔죠? 고소함의 몇 배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햇버터님 두 개 감사합니다. 버터맛도 막 나는 것 같아, 막. 하나도 안 느껴요. 아 테디리부터 먹어라. 안 뜨겁게. 쨔레님께서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엄마 손 파이 마실 듯. 아는 맛이 무섭다고 오사카에서 먹던 게 생각나네요. 아 진짜 저 오이김치 생각나네요. 오이김치 먹고 싶다. 오이소박이라도. 먹방만 하실 거죠? 레저나 그런 건 안 하시죠? 레저요? 무슨 레저요? 레저? 민봉님도 어서오세요. 버터 크림 치즈 같아요? 치즈 맛? 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버터를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터 맛이 나요. 고소해. 아 제주도 가서 일단 비자리면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비자리면 한번 더 가보고 싶고 글쎄요 그 언니도 차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을까요? 먹으러? 네, 이건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완전 재미지고 스릴 있어요. 어떤 게요? 뭐 하는 게 있어요?
햇님 여기저기서 광고 많이 찍으셨더라고. 저요? 광고요? 어디서 쳤어? 저 광고 안 찍었는데요? 어디에 어디? 저 요번에 롯데리아 처음 찍었는데 아직 그거 영상 안 올랐는데? 누구야? 그 신고 좀 해주세요. TJ 신고! 아, 덕쿠션 얘기하시는 건가? 그거는 TV에 그냥 출연한 건데, 광고가 아니라. 실내 양궁장 해보셨나요? 그냥 양궁장까지는 아니고요. 그 게임장에 양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고 말고는 해보진 않았어요. 되게 힘들던데요? 팬들도 덕쿠션 입고 싶다. 인정. 인정. 나도 안 봤어. 아, 롯데리아 광고 모델이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광고가 아니라 그냥 협찬을 받아서 그냥 롯데리아에서 그냥 한번 먹었다는 것 뿐입니다.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광고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101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포스터 받았어요. 아니, 광고 전에, 며칠 전에, 그, 친구랑 그 세트를 먹었는데, 무슨, 이거 뭐더라? 101 포스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받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또, 아는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무슨, 지훈이라 그러지 않았나? 갑자기. 지훈? 그래서, 박지훈인가? 그분 거 받아왔어요. 그 친구 전해주려고.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다, 이거. 대박이다. 101 왜? 101. 아, 근데 비주얼은 좀 그렇다, 그냥. 원래 101명 그거 아니었나? 원어음 그래 알면 됐지. 그 다니엘, 무슨 다니엘이지? 하여튼 다니엘 씨 있는 그룹 아닙니까? 아연이님 어서 오세요. 강다니엘 씨. 알고 있어요. 다니엘 헨이라니요? 근데 다니엘 씨가 우리 시대긴 하죠. 3순위. 얼마나 인기 있었나 우리 다니엘 헨이? 저는 강대니엘 씨보다 다니엘 헨 씨를 더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25살 땐가 삼순이 씨를 봤는데 30살? 하긴 그때는 뭐 한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 30살 넘은 것도 노처녀로 막 나왔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오늘은 배가 부를 일이 없어요. 딱히 이제 밥 먹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야채를 먹었습니다. 이마 채소 따위는 뭘. 543님 5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번역도 해볼까요? 2005년 드라마였죠. 맞아. 그때 혼자 살 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메롱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해요. 이게 의학적인 문제라 추천드리고 뭐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삼순이 때 초3이었어요? 25살 때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캔디님 혹시 엑셀도 할 줄 아시나요? 저 그거 고등학교도 했었어요. 엑셀. 근데 그 이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거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엑셀을 예전에 쓰긴 했었어요. 막 이렇게 막 블록 잡아서 계산 막 하고 막 그러지 않나? 우와, 저 햇님 실물 봤는데. 아, 현빈 씨는 정말 삼순 시대 그때 최고였지. 홍은집 홍은동에 집 구하러 갔다가 마실 빵집 봤어요? 거기 빵집이 빵이 의외로 더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어요. 맞아. 요즘 엑셀 쓰죠? 옛날 엑셀에 자격증이 있었나? 저는 워드 2, 3급, 북이 3급인가? 북이. 요즘 북이 아니죠. 북이 알아요? 북이? 북이 몰라요? 북이가 뭐지? 북이가 뭐, 지금 난리 났어. 북이 뭐예요? 북이 뭐야? 전산회계가 이름 바뀌기 전에 북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배웠었죠. 언니 북이라니. 알아.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있어. 저 주판도 했었어요. 주판 자격증도 이때 나 땄나 안 땄는지 모르겠지만 주판 자격증도 막 시험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재밌었는데 주판. 뾰로록 뾰로록 뾰로록. 나 이제 공감 실패네 이거. 언니 삐삐 보셨나요? 그럼요. 7080방인가요? 밥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밥이 점점 증식하고 있네요. 빨리 먹었어야겠네. 아, 밑에 좀 붙었다. 밥도 솟는 중. 오늘 밤에 후식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웅균학원. 옛날에는 주산학원이라죠. 주산학원. 주산학원. 옛날에는 학원 이름이 주산학원이었어요. 맛 표현은 정말 고소함 그 자체입니다. 치즈맛, 계란맛, 그 뭐냐, 아까 그 국물 고소함맛, 대창맛 다섯 개 있어요. 공감이 안 돼요? 주선하고? 이상하네. 옛날에는 애들이 웅변학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해야 뭐 이렇게 뭐 뭐라 했나?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나댄다고 해야 되나? 바뀐다고. 아, 속세마곤. 맞아, 속세마곤도 있었지. 아, 속세마 한참 뒤에요? 대창 맛있어.
나대려고 배우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아이들이나 이렇게 성격 좀 개조하려고? 그런 어머니들의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약간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연변학원이라. 요즘 진짜 요즘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슨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학원은 학원 아직 있죠? 피아노학원 제가 다닌 학원이라고는 피아노학원, 피아노학원 한 번 그리고 속셈학원 한 1년 다녔었나? 1년도 안 했을 거야. 코팅학원이야? 아 영어학원 있을 거고. 스피치는 뭐지? 코팅은 뭐, 왜 코팅을 왜 해요? 그것도 전문직인가? 아, 코팅이요? 코팅이 아니라, 아, 코팅. 코팅은, 뭐야요? 너 코팅했던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코팅? 잘못 읽었나? 컴퓨터 코딩이 컴퓨터예요? 와, 난 진짜 모르겠다. 코딩 뭐 책받침 하는 줄 알지? 스피치가 웅변 비슷한 거? 이름이 다 바뀌었구나. 우와. 코팅 잘해서 문구점 한대. 요즘 초등학생 수학이 서술형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논술 학원을 주로 다니더라고요. 아니 수학을 왜 논술로 풀어요? 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애들 너무 불쌍해. 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소인이도 다섯 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들 너무 가혹해. 1학년 수업 이렇게 나온다고요? 와 무섭다. 어 맞다 옛날에 저 빨간 펜 한번 해결했었는데 빨간 펜 다 한 달 했나? 숙자입니다님 함께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동계단만 잘하면 된다. 아 숙자입니다님 또 단계 또 감사합니다. 빨간판 했는데요? 굿모닝인가? 집에서 선생님 찾아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글쎄는데 한 달 했을까 말을 거예요. 왜요? 숙자입니다님 8개 감사합니다. 눈높이였나? 하여튼 뭐 선생님 찾아왔었어요 옛날에. 빨간팬이 아니었나? 하여튼 어떤 선생님 찾아와서 게임 교습. 와, 표준 전과도 나오네. 요즘은 전과 없어요? 예전에 전과 있었잖아. 전과는 필수였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전과가 필수지. 답안지 100개 되니까. 아, 그래도 먹긴 먹다. 다 먹는다. 아, 근데 전 더 먹고 싶어요, 이거 진짜. 아, 나 이거는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죽도 그렇고, 모츠나베 한 판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자 진짜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지만 아니 돈만 있으면 진짜 맨날 먹으러 다니겠어 이거.
여기 가서 직접 죽을 먹어보고 싶다. 감자처럼 보여요? 뭐 탐구 생활 아시네. 탐구 생활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탐구 생활은 언제나 계약 전날에 다 하는 거죠. 아, 숙자님 감사합니다. 일기도. 생각해보면 되게 순진했어. 일기는 날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베끼거나 아니면 일기 쓰기 싫으면 그날그날 날씨만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한 장 한 장 넘기고. 생각해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그 날씨를 바뀌냐고. 응?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내 나이보다 다 어려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 날씨 체크를 했을까? 안 봐. 그냥 막 했어도 됐었던 거지. 근데 너무 순순하게 그걸 머리 터지면서 그걸 했었다는 거죠. 순수했어, 순수했어. 맞아, 맨날 쓸 에피소드도 없는데 일기 맨날 쓰려 그러고. 하루 종일 먹고 TV 보고 누워 있는데 무슨 일기를 쓰라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지금이야 애들이 바쁘지만 우리 시대 때 뭐 애들이 바빴습니까? 가봤자 진짜 놀이터나 가고 학원 한 군데 가고.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요? 어디를 가요? 옛날 시절에 맨날 제기 차고 뭐 그냥 놀았지. 아니 맨날 뭘 적으래? 적을 게 없는데. 비효율적이야. 네, 제기 차고 놀았죠. 이미 제기 안 찼어요? 되게 잘 찼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랬잖아요. 미애도 제기를 잘 차더라고요. 저번에 서울대공원 놀러 갔었는데 제기 차기 뭐 행사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애 둘이서 남자애도 아니야. 여자애 둘이서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제기를 계속 막 몇십 개 차. 옆에 아저씨가 제기 선수시냐고. 둘이서 막 열심히 차고 있어. 근데 제가 페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해킹 당하고. 제기가 운동 진짜 많이 되시는 거 아시죠? 되는 거. 아, 맛있다. 빵 따먹기도 했었죠. 빵 따먹기. 다방구. 네, 지금 78 되는 것 같아요, 다시요.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왔네. 공기 놀이를 진짜 돌을 주워서 했다고요? 솔찬아요님? 님 몇 살이야? 아니요, 우리 공기 놀이는 그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초록색 있었어요. 돌로 하면 애들 손 다 다쳐! 큰일 나요! 그건 슬프다. 진짜요? 저도 돌로 했다고요? 갑자기 짠내래. 갑자기 짠내가. 공기는 문구점에서 팔았는데요? 내일은 뭐 드시나요?
안정했습니다. 누나 이경란 알아요? 이경란이요? 누구지? 아, 방방도 재밌었고. 아, 옛날 얘기 다 나온다. 또 추억 여행 아주 그냥 지두로 하네, 오늘. 다모꼬치 저도 키웠었어요. 다모꼬치 했었어요, 옛날에. 그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모꼬치. 아닌데? 더 어렸을 적 같은데? 근데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했었는데? 다모꼬치를 아직도 해요? 다모꼬치가 애도 나왔어요? 어머, 나 그런 건 모르겠네.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냥 요만한 주황색 물건이었어요. 그냥 요만한 주황색 물건인데 그 안에 막 이렇게 막 뭐가 살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먹이주고 키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다모꼬치가 친구라는 뜻. 그죠? 달걀 모양 이렇게 밥 주고 똥 치우고. 무슨 짓을 했나 몰라. 이렇게 했나 몰라. 그거를 그 예전에는 우리가 삐삐 시절이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학교에서 삐삐를 갖고 오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 핸드폰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다모꼬치를 갖고 있었고 삐삐는 없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삐삐삐삐 울린 거예요. 분명히 삐삐였어. 근데 자꾸 나한테 다모꼬치가 울렸다고. 아니라고, 다모꼬치 소리 들어보라고. 이렇게 귀에 대도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좀 약간 억울했을 때가 좀 있었지. 우리 다모꼬치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응? 우리 다모꼬치는 착한 애라고. 야, 플로피 디스크를 하시네. 5.5인치인가? 3.5인치 말고 5.5인치 써봤어요? 플로피 디스크? 3.5인치는 그나마 조그만 거고, 플로피 디스크 5.5인치 써봤어요? 써봤는데, 나. 시커먼 거, 플로피 디스크도 알죠? 아, 5.25에요,서? 요만한 거, 거기에 넣어서 하는 거. 저 그거 초반에는 그거 썼어요. 5.25구나. 아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아, 완전 내 스타일. 사장님 곧 가겠습니다. 사장님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 어쨌든 가겠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일단 통보. 일단 통보. 난 가겠다. 자,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찾아뵐게요.